정부가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오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.3%에서 12월 5%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.2%로 확대됐습니다. 정부는 고속도로, 철도, 우편, 광역 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 난방비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와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.